오늘은 날이 좀 선선, 더우면서도 선선하다고 해야 되나요? 비가 온 뒤라서. 그러니까 세월농부님에게 이렇게 했던 제품이 제가 중간에 돈을 또 입금을 안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입금이 되어서 왔는데 두 가지 종류를 시켰는데 오늘 뭔지 궁금합니다. 오! 호접란 일전에 하신 거 아시죠? 우와, 이거 보라고 또 넣어주셨네요. 그러니까 8월이 적기라고 하시면서 그 다된 농가에서 어머 이건 꽃이 있어요. 감사해요. 8월이 키우기 적기라고 꽃이 좀 다된 농가에서 처리가 안 되셔서 그걸 하셔서 이렇게 보내신다고 지금 꽃대를 잘라서 보내면 잘 클 수 있다. 꽃대가 다시 8월에 나온다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꽃을 자른 걸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물에 꼽을 거예요. 와, 제가 이제 잎을 보고도 잎이 너무 싱싱하고요. 여기에서 다시 나온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제 뭐 농구를 좀 농부님들 도와주는 개념도 있고 해서 조금 많이 했어요. 그다음 그 앞에 이제 시켰던 아이들까지 많이 왔네요. 그 앞에 시켰었던 아이들은 제가 입금을 안 했나 봐요. 요새는 핸드폰 들고 깜빡깜빡합니다. 여기서 꼭 하고요. 보시겠어요? 얘가 에피덴드로 그냥 여기에다가 눕혀놔야 되겠어요. 넘어질까봐. 휴지로 하나하나 싸신다고 에피덴드로 맞지요? 세 개. 네, 합식해서 심으려고 조금. 보시겠어요? 어머, 꽃 있는 것도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아, 그런데 불러줬어요. 어떡해, 이거 이렇게 해서 다시 해볼까 합니다. 와, 너무 싱싱해요. 고무 이런 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보시겠어요? 줄기? 제 손가락만 해요. 와우. 와, 이거는 대망의 뭘까요? 오오오. 카메라도 넘어졌고요. 대망의 이게 뭘까요? 요거는 브라티오스 말바 아시죠? 그거를 제가 너무 잎도 많고 순이 좋고 꽃이 그대로 있어요. 보이세요? 꽃. 이게 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화면에 나오는데 너무 싱싱한 거예요. 너무 지금 순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를 또 시켰고요. 잎과 뿌리가 너무 튼튼해요. 하나하나 깔 때마다. 와, 금마. 얘는 금마고요. 뿌리 한번 보시겠어요? 상태가 엄청 실하지요. 이건 그린애플이에요.
오, 이밤 보세요. 무슨 고무 이렇게 탁탁탁하는 그런 느낌 있죠? 오. 얘는 미니 핑크예요. 보시겠어요? 미니 핑크. 잎들 한번 보세요. 요거는 레드 대륜이에요. 큰꽃 아까 보셨죠? 요거 레드 대륜이에요. 요렇게 피는 거예요. 우와. 에피덴드로 아까 보셨죠? 제가 또 2개. 여기에서 꽃이 피는 거. 이거는 선셋이라고 여기 휴지 저기에 신문에 붙여주셨어요. 노랗게 피는 선셋이요.